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렸을 적 나의 삶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상상하던 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우연인 것 같았는데 그 우연이 인연이 되어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결혼하신 분들, 어렸을 적부터 꿈꾸고 바라던 이상형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한 사람 만나 사랑에 빠지고 어찌어찌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풍랑을 만나 이탈리아의 작은 섬 멜리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태운 배가 크레타의 항구를 떠날 때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길 것이라고, 또 배와 화물을 다 잃고 목숨만 살아남게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작은 섬 멜리데에 상륙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중해에 알려지지 않은 조그마한 섬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 뿐입니다. 바울이 숲속에서 나무를 해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피 섞인 설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섬에 퍼졌고 바울은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누가 이 섬에 지도자로 세움받았을까요? 바로 보블리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로마의 젊은 관리였죠. 아버지의 병을 고침받은 사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1년 동안 멜리데 섬의 교회를 돌보았고 이후 아테네의 감독으로 부임하여 30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전도에 힘입어 멜리데 작은 섬은 서방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일까요? 단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의 연속일까요? 옛날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여신이 시를 뽑아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나 기업가 혹은 과학자 등이 세계의 운명을 쥐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삶을 세상의 권력자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며 세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장기판의 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을 때는 바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기하거나 속단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합시다. 어떤 방식으로 언제 은혜 주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방식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야 합니까? 죄수가 된 것도 모자라서 난파를 당하게 하십니까? 난파당해서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 작은 섬에 상륙하게 하십니까? 이탈리아 가는 배도 없어서 3개월 동안이나 여기서 세월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묵묵히 나무단을 나르고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저의 남은 삶, 잔잔하고 평탄한 강물과 같을지, 광풍에 요동치는 바다와 같을지 알 수 없습니다. 역경이 오든 순경이 오든 천지를 손에 붙들고 계신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원망과 불평 대신 겸손히 주님 뜻에 맡기렵니다. 제 곁에 있는 가까운 이들을 돌보며 사랑하겠습니다.